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11월이고 첫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11월 종합운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좀 더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퇴근길에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운세와 함께 이렇게 제가 룬으로 예, 뭐 제가 어떤 뭐 주문 예, 좀 나쁜 거를 예, 중화시킬 수 있고 좋은 거를 예,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예, 주문도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자, 선택지는 3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폭타. 자, 11월 첫째 주 운세고요. 1번 선택지입니다. 예, 잠시만요. 11월 첫째 주 주간 운세고요. 1번 선택해주신 여러분,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대박이고요. 네, 대박. 야, 뭐 제가 어디 흠 잡을 데가 없겠네요. 예, 스타로 상징되는 좋은 기회가 있고요. 또 태양으로 상징되는 네, 대박의 기운이 같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이 상승한 그런 뭐 기세에 있으니까 예, 뭐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예, 뭐 굉장히 좋은 예, 결과가 기대되고요. 전차에 타려고 했으니까 예, 그 무엇보다 예, 자신이 하고 있는 거 꾸준히 추구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지 마시고요. 예, 자기 주장 확실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이 예, 타로가 있네요. 굳이 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아도 조언이나 충고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절대 예, 듣지 마시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스타와 예,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전차까지 가는 겁니다. 예, 자기 주장 확실히 하시고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이런 태양 좋은 결과를 불러올 거라 생각하고요. 소식, 이거는 여기까지가 자신의 내부였다면 이건 외부에서 오는 건데 외부에서 오는 것도 예, 뜻밖의 아주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여기 심판의 타로 있는데 심판의 타로는 확실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좋고 나쁨이 심판이라는 키워드에서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 광대의 타로는 예, 조금 긍정적이에요. 물론 광대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예,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만큼 아이디어가 넘치고 예, 전체적인 예, 의미에서 굉장히 큰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타로이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 조화 절제 균형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뭐 미친 듯이 예,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뜻밖의 좋은 기회나 소식이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심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역시도 여러분은 앞으로 이끌었으면 이끌었지 결코 뒤로 후퇴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 뭐 악마도 없고요. 뭐 무너지는 탑도 없고요. 예, 뭐 11월 한 주 여러분 만약 이걸 뽑으셨다 이걸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2주 3주 있지만 이 11월 첫째 주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여기에 한 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타로다,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예. 저는 야 이걸 뭔가 한마디 드리기가 되게 두렵네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잉그라는 네. 룬을 예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잉그 자 ing라는 뜻이고요. 예, 계속 이어진다. 예 뭐 시작과 출발이 맞닿는다. 그리고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주의 이 좋은 기운이 저는 2주 3주까지 여러분의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잉그라는 예,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속으로 예, 잉그 그냥 외쳐주세요. 뭔가 좀 불안하다거나 예, 뭐 그럴 때 그러면은 예, 확실히 예, 여러분의 이 좋은 기운이 2주 3주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잉그입니다. 잉그 네. 자 주문은 그렇고요. 뭔가 약간 키워드 타로 한 장 정도 더 가봐야겠죠. 잠시만요. 선택을 했고요. 참
예, 결혼, 결혼의 타로 나와줬어요. 연인의 타로고요. 예. 뭐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뛰어넘어서 연인, 뭐 다 좋고 이 연인까지 나왔고, 예, 뭐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축하드릴 일이 아니라 이번 첫째 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십시오. 그게 좋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다 들었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은 임금다. 임금, 임금. 여러분의 이 좋은 기운이 11월 한 달 내내 계속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자꾸 외우세요. 예, 뭐 기회 날 때마다 임금, 임금.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아, 11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고요. 두 번째 스승입니다.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11월, 자, 11월 첫째 주 운세 2번 선택지고요. 나 2번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예, 죽음의 타로도 있고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여황제와 예, 황제의 타로가 같이 있죠. 그리고 감정이 흔들린다는 타로가 있는데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지우지 하려고 할 거고요. 뭐 좋은이라는 예, 좋은 뜻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을 많이 흔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한 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예. 예,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만큼 일이 좀 꼬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인의 타로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중에서도 물론 연인 쪽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썸남과 짝남이 있다면은 관계 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귀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뭐 잦은 다툼이 좀 예상됩니다. 죽음의 타로가 있다는 게 예. 이렇게 뭔가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 연인의 타로가 나와줬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물론 예, 연인 사이에서도 조금 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 변덕, 혼란의 타로인 다르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 그 무엇보다도 예, 여러분을 조금 길을 꺾는 사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가로막고 예, 혼란으로 집어넣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연인관계에서도 그만큼 다툼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 두루두루 사람 사이에서 좀 문제거리가 예상되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 다음에 불안불안하고 걱정되고 예, 그런 게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게 가장 뚜렷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일단은 예, 뭔가 주문을 드리기 전에 예, 일단 키워드 타로 한 장을 펼쳐볼게요. 예, 키워드 타로까지 다 해서 제가 여러분을 예,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타로 볼까요? 자, 어떤 타로가 나왔을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스타. 예, 좋은 기회가 있긴 있어요. 예, 연인 쪽이나 대인관계, 뭐 일 쪽으로 예, 분명히 스타 좋은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굉장히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을 하느라 이 좋은 기회마저 예, 놓쳐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문을 한번 예, 예, 준비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자는 저는 에어로. 에어로라는 문자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을 지키는 거에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예, 주술적 효과가 있는 문자입니다. 에어로라는 문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인관계나 뭐 연인 문제 저는 특히 스타와 또 연인 카드 요거는 저는 락이라는 사랑의 문자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의미는 예, 좀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여러분 서로서로 좀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에어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예,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예쁘게 봐주는 그런 마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 우울이라는 아 황소의 룬 문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이런 스타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여러분은 혼란스럽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그렇고요. 연인 사이에서 좀 다툼이 있어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지. 예.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번 한 주의 스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한번 고대의 문자를 이용해 얻어봤습니다. 자, 에어로 라그 그리고 울이라는 예, 황소를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줄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절대 흔들림 없이. 예. 에어로 라그 울. 에어로 라그 자꾸 외워주세요. 불안하실 때마다. 그럼 분명히 이번 한 주 나빴던 기운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조언을 받아들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1월 첫째 주 운세 2번이었습니다. 폭타, 폭타. 11월 첫째 주 여러분의 운세 3번이고요. 잠시만요. 자, 이게 참 3번 선택지인데요. 좀 애매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타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악마 죽음 있죠. 그리고 스타와 행운이 있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해서 안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와 행운이 있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부딪히셔야 돼요. 예. 야, 이거 뭐 아니면 돈데,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아마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겁니다. 한 주 내내 아주 스펙타클 하실 거고요. 엄청 안 좋다가, 엄청 좋았다가, 엄청 안 좋다가, 엄청 좋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요런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자면 핸드폰 액정을 깨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 또 뭐 기다리던 연락이 오고 막 그렇게 아마 굉장히 한 주가 스펙타클하고 요동을 칠 겁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 기술 발전이나 이 학업으로 상징되는 예, 하던 일은 뭐 꾸준히 하셔야 된다. 예, 마법사의 타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냉정하게 예, 절대로 예, 상황이 나빠져도 흔들리지 말고 뭔가를 위해서는 예, 계속해라. 역시 비슷한 의미예요. 절대 흔들지 마시고 할 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울지 말고 좀 잘 된다고 해서 웃지 마라. 예, 그리고 변화의 타로 아주 변화무쌍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이 타로를 처음 오픈했을 때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한 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행운의 타로 사실 이거 하나가 이 두 개를 예, 잡아먹기 충분하거든요. 야,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예,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기운이 있을 거예요. 좋은 기운에 집중하셔가지고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런 거 나왔을 때 아침에 핸드폰 액정 깨쳐먹고 예, 그거 뭐 AS 어쩌고저쩌고 한 15만 원, 6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좀 기다리던 연락이 있었는데 메일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고 예, 그런 한 주 예.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한 주 내내 요동칠 거예요. 그 요동치는 한 주 잘 버텨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아 절대 균형 조금 나쁘다고 울지 말고 예, 너무 좋다고 또 헤헤거리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잠시만요. 키워드 타로 한 장 가보겠습니다. 야, 이 키워드 타로 또 뭐가 나오려고 또 오메야.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예, 좀 여러분에게 좀 불리하고 열세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행운의 타로 하나 보시고 예, 한번 직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저는 고대의 문자인 룬을 사용해서 고대의 또 강력한 주문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맨이라는 예, 문자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이성적이고 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좀 깊이 해라. 예, 그러니까 예, 요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흔들리지 말고 예,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 저는 시겔이라는 문자를 또 찾고 있습니다. 예, 시겔. 여러분은 태양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강력한 태양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티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예. 너무 안 좋은 카드들이 뭐 악마, 죽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스타, 기회와 행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 강력한 승리의 문자를 두 개나 드렸어요. 자, 시계가 티리이고요. 이 문자를 이 주문을 조합하자면 맨, 시겔, 티르입니다. 네.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태양의 예, 상승하는 기운과 예, 싸워 이기는 티를 이용해서 이런 예, 악마, 죽음,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이겨버리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꾸 외워주세요. 좀 불안할 때마다 맨 시겔 티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고요. 예, 이번 한 주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구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는 완전 박살나고 오후에는 또 최고고 이런 굴곡지는 예, 널뛰기를 하는 한 주 여러분 예, 스펙타클한 이런 재미 느껴가면서 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예, 첫째 주 운세 예, 알아봤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폭탄